굶주림을 피해서 탈북했지만 서울에서 굶주린 채 숨졌다. 이런 역설적인 비극을 취재한 저희 탐사 보도팀은 한성옥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삶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지요.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성옥 씨의 탈북을 도와줬던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씨는 기초생활수급 비용을 받을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고 했습니다. 위장 이혼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안 되면 구청에도 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위에 가서 얘기하라. 당시 한 씨는 중국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한국에선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아 수급비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김 회장은 한 씨 부부가 오래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현장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부탁은 했던 그 기억은 있는데 맞아요. 가정비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관할 주민센터는 한 씨가 지난해 10월 방문한 건 맞지만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 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